안녕하세요. 주 노적기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의 수영만에 와서 요트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요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요즘 부산에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요트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탔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지불했고요. 사람이 좀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 배한 척을 통째로 빌려서 아는 분들끼리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참고로 저는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철저히 제 돈으로 티켓 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쉽네요. 제가 원래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편집할 때 보니까 도저히 목소리를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어갔는데 제 실력으로 컨트롤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스오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해운대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마린시티 일대가 보여요. 마린시티는 왜 비쌀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렇게 요트를 타면서 보니까 왜 비싼지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 마린시티의 건물들만 보면은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정말 뭐 외국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요트, 제가 친구 추천으로 타게 되었는데 와 이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항상 요트는 해외에서 탄다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뭐 부산에서 요트 탈건 사실 생각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요트를 추천해준 친구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부산의 경치를 즐겨보려고 해요. 이제 건물도 열심히 봤으니까 또이 바닷물은 또 얼마나 깨끗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물 색깔 보이세요? 물 보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런 물결을 많이 보면은 조금 어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길게 담지는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거보다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부산의 해운대는 많이 가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수욕을 직접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바닷물에 빠져드는 거 굉장히 즐겼는데 이 나이를 먹으니까 별로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운대의 경치를 물가에서 보는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요. 정말 똑같은 건물을 보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서도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배를 안 타보신 분들에게 말이죠. 개인적으로 더위도 상당히 많이 타고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저 머리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 이 자연바람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요트는 빠르게 달리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없이 머리 휘날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자연바람만으로도 에어컨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요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요트를 혼자 탄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탔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관심을 갖는 어린아이도 있더라고요. 유튜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주제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저라서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목소리가 안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도 여기서 이 요트가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랑 오면은 꼭 타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정말로 이 나이 때 한번 포화로운 경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참고로 저는 요트 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은 없었어요. 왜냐면 반 즉흥적으로 예매를 했거든요. 무려 당일 예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트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예, 점점 보니까 광안대교 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광안대교. 예전에는 이곳을 지나다니는 버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안대교를 건너려면은 차를 빌려서 잠깐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1011번과 1006번이라고 하는 부산의 급행버스 이용하시면은 광안대교를 어렵지 않게 건널 수가 있어요. 광안대교 건너면 무슨 재미일까 궁금하시죠? 광안대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층 구조의 다리는 서울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반포대교, 잠수교 관계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광안대교는 또 바닷가 위에 있는
자리고요. 이번에는 광안대교를 직접 건너는 게 아니라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를 크로스해보는 또 색다른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역시 여기서는 굉장히 천천히 운행을 했는데요. 역시 요트 선장님 정말 센스 좋으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광안리의 경치를 골고루 즐길 수 있더라고요. 앞에 건물 좀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이 광안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광안리에 산 적이 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직업군인이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양한 곳에 거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광안리에 살아봤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광안리로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 몇십 년 전의 광안리와 지금 광안리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게 지금 광안리의 모습인데요. 과거에 일 때는 모래사장밖에 없어서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닷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뭐 엘리베이터 탈 필요도 없고 그냥 뛰어서 들어갔다고 하네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광안리는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낮에 봐도 상당히 아름답네요. 예, 저희 같은 요트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똑같은 루트로 수영만으로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요트 탄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트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